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글이 등록되지 15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현재 추진 중인 법 제정 반대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도 10일 현재 18만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도 교단 산하 각 교회에 반대 서명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학교 입학관리처 김성수 팀장이 올해 상반기 대학 입학 업무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학년도 대입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제도 발전에 기여해 표창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상에 영예를 안은 김 팀장은 맡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귀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입학 전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사 합격자 연수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백석총회는 이미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는 2020년도 강도사 연수 교육을 오는 20일부터 23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방역을 위해 모두 실시간 온라인 방송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국장 김강수 목사는 강도사 합격자들이 원만하게 목사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결정하게 됐다며 합격자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평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황수관 박사가 설립한 기독문화선교회가 설립 16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독문화선교회 서정영 대표는 경기 가평군 설곡산 다일 공동체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후 선교회 신바람 힐링 프로그램에 새로운 커리큘럼을 마련하겠다며 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함께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신바람 힐링 강사진 윤한기 목사와 배영만 전도사가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기독문화선교회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다양한 포럼과 학술 세미나는 물론 미디어를 통한 목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